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 교수 닥터권입니다. 이 논문 리뷰는 체중 감소 후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 즉 간단히 요요 현상의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타픽의 직역은 급격한 체중 감소 후 제지방량을 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시 대사량의 감소입니다. 논문 제목에 나오는 massive란 단어의 엄청난 양이라고 해석해야 하나, 논문을 보면 단기간에 줄였으므로 급격한이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리뷰를 보시기 전에 이전 리뷰인 체중이 감소할 때 지방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리뷰를 먼저 보시고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연결이 자연스럽겠습니다. 만약 시청하시지 않으셨다면 먼저 이 체중이 감소할 때 지방은 어떻게 되는가 논문 리뷰를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간단히 복습하여 보면 가정의학과 의사,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 각각 50명에게 체중이 감소하였을 때 그 감소된 체중 특별히 지방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오직 두 명의 영양사만이 답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에너지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와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해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산소와 함께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때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지방이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전공인들이 지방이 에너지가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부족은 이 전공자들이 고객이나 환자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체중 감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라이프 스타일을 조언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체중 조절에 관하여 자주 일컬어지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고 저자들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과학 수업 커리큘럼에도 이 컨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가 체중 감소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장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또는 적정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또는 급격한 체중 감소 후에 건강한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운동 생리학자로서 저의 의견은 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컨셉은 수학의 1차 함수적인 접근이지 운동 생리학 또는 생리학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트니스 테스트,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인체는 수학적인 접근 외에 생리학적인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1차 함수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도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만일 식사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엄청나게 주는 실험으로 피험자들을 연구한다면 대부분의 미국 주립대학교에서는 그러한 연구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험자들의 인권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할 기회도 없고 또 사실 그러한 접근은 연구자로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할 때 리얼리티 쇼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체중 50kg에서 120kg까지 줄였다는 이 TV쇼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컨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제한하고 운동을 하루에 많게는 3시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기 있던 TV쇼는 2004년도부터 16년까지 방송되었으며 최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방송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단기간에 엄청난 체중을 뺀 출연자들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뺄 때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은 어떨까요? 장기간 출연자들이 그들의 감소된 체중을 계속 유지한지를 본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컨셉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장기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첫 번째 우승자의 체중에 변화가 있었는지 보면 알겠습니다. 가장 긴 기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우승자가 2017년 당시 그가 당시 쇼에 출연할 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가장 장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1회부터 5회 우승자 모두 이전의 체중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를 통하여 그들이 우승했을 때와 최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가 단기간에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왜 장기간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재미있게도 이 리얼리티 쇼의 한 에피소드가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케빈 D. 홀이라는 연구자는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인데요. 이 Biggest Loser TV쇼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에 있듯이 이미 결과가 있습니다. 제목이 급격한 체중 감소 후 제지방량을 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시 대사량의 감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지식은 체중 감소 시 만약 중량 운동 또는 강도 있는 운동 등을 추가한다면 제지방량, 즉
지방을 제외한 근육과 같은 조직이죠. 제지방량을 잘 보존하여 안정치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제지방량을 유지하여도 안정치 대사량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16명의 참가자였고요. 평균 체중은 149.2kg에서 30주 후에 91.6kg. BMI는 49.4에서 30.4. 제지방량은 75.7kg에서 65.2kg. 그러나 이 총 감소된 체중에서 제지방량의 비율은 오로지 17.4% 정도였고요. 체지방량은 73.5kg에서 26.4kg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체중에서 지방량의 비율은 무려 82.6%였습니다. 체지방은 49%에서 28%. 안정시 대사량은 2679kg에서 1890kg. 이건 실제로 측정한 값이고요. 그러나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거지만 추세선에서는 2393kg으로 예측해야 했는데 그 정도까지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정도가 504kg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대사량이 더 떨어졌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논문의 피겨 2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2012년에 발표되었지만 2016년에 이 피겨 2에 실수가 있었다고 오류를 정정하기도 했을 정도로 이 피겨 2가 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요. 저도 이 피겨 2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논문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피겨 2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눈대중으로 논문 피겨 2를 인위적으로 만든 그래프를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Y축은 안정시 대사량입니다. X축은 제지방량입니다. 체중이 아니고 제지방량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그래프를 보시면 제지방량이 100kg일 때 이 서브젝은 안정시 대사량이 3800kcal였네요. 이 피험자는 어떤가요? 90kg의 제지방량일 때 처음 시작할 때 안정시 대사량은 2500kcal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트렌드 라인 또는 추세선이라고 하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소프트웨어로 간단히 1차 함수 추세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데요. 또 앞뒤로 선을 조금 더 연장하였습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제지방량을 잘 보존하였다고 결론하였죠. 전체 체중 감소량의 제지방량은 오로지 18%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추세선에 의하면 만약 30주 후에 다시 측정하면 제지방량에 맞춰서 안정시 대사량도 비율적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중이 감소하면 안정시 대사량도 추세선에 맞춰서 감소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이 예측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과 같은 방향으로 안정시 대사량이 감소하면 됩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사실들이고요. 그런데 결과는 제지방량을 잘 보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시 대사량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빨간 것은 예측한 값, 검정색 닷은 실제 값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사적인 적응이 발생하여서 제지방량을 상대적으로 잘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시 대사량이 더 떨어졌다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붉은색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검정색 방향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올바른 체중 감소 방법은 체지방의 감소를 최대로 그리고 제지방의 감소를 최대로 보존하는 것일 겁니다. 운동을 포함한 체중 감소는 제지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연구는 식이 제한과 강도 있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급격한 체중 감소 프로그램이라도 비교적 제지방을 잘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소된 체중의 오직 18% 정도만 제지방량이 감소할 정도로 잘 보존하였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프로그램에서 격렬한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제지방이 크게 많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제지방을 상대적으로 잘 보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시 대사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중 감소에 대한 이러한 대사적인 적응은 6주 때도 그랬고 30주 때는 2배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제지방량을 잘 유지하였음에도 안정시 대사량이 감소하는 것이 급격히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성향을 만드는 것 같다고 결론하였습니다. 바로 요요 현상이죠. 요요 현상이 오는 이유는 안정시 대사량이 더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식사를 더 줄여야 되고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겠죠. 논문에서의 결론입니다.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신체 활동 또는 유의미한 칼로리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안정시 대사량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건강이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 건강한 체중을 위해 기존에 알았던 상식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체중이 감소할 때 지방은 어떻게 되는가에서 서베이 결과를 통하여 일반인과 심지어 전공인들도 지방이 체중 감소 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었던 저자들은 체중 감소를 위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결론하였는데, 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는 오직 단기간에만 효과가 있고 장기간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리뷰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믿었던 제지방량을 유지하면 안정시 대사량도 잘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리뷰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리뷰의 결론 역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감소된 안정시 대사량을 극복하기 위해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결론하였기 때문이죠. 운동 생리학자로서 이보다 다른 변인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중 조절에 있어서 말이죠. 이것은 생리학, 생화학, 현 시대의 상황, 인류학에 대한 이해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